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각 소득별 분류의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한꺼번에 부르는 말입니다. 자, 이자소득 범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자라고 해서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자 받는 게, 세법에는 모든 이자 받는 상황을 다 고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자 받는 상황이 이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 푸실 때, 한 번씩 쭉 읽어보셔야지 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 첫 번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그 다음에 애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 채권이나 증권은 이제 유가증권이죠. 유가증권입니다. 예. 그 채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권 국채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공공기관권 이제 공채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 받죠? 예, 이자 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이나 증권을 사실 때, 얘네들이 이제 발행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할인 발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 있는데, 이 할인 발행에서 발행하는 쪽에서는 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요. 이자가 적기 때문에 그 이자 지급일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럼 받는 쪽에서는 얘가 이제 이자 수익이 되는 것이죠. 회계에 공부한 거 생각해 보면, 예. 그 이자 수익이 바로 이자 소득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금 통장의 이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그 상호신용계 신용부금의 이익. 예.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판매하는 이제 그러한 상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보험은 보험인데 저축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장사하고 달리 저축성이기 때문에요. 이 보험에 약간 그 수익이 생기면 보장성과 달리 수익이 운용사에 따라서 많이 생길 수 있죠. 예. 좀 수익률이 높은 상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보험 상품 중에서. 그래서 그 만기까지 또는 중도에 해약했을 때 그때 받는 돈에서 빼기 납입보험료 이렇게 빼면 그 차액이 생기겠죠? 그 차액이 바로 보험 차액이고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보험이 사업과 관련된 보험이고 거기서 보험 차액이 생긴 거라면 이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예, 사업과 무관하면 이자소득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인데요. 예, 직장공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 회사인데 이 사내에 직장공제가 있고 거기에 계속 그 납입을 했을 때이 사람이 이 공제를 탈퇴하거나 또는 예, 퇴직을 하게 된다면 그 납입한 그 공제료하고 탈퇴할 때 또는 퇴직할 때 받는 그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반환금이 만약에 더 크다면 납입한 것보다 크다면 그 초과 반환금을 이자 소득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요. 금전 대업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 이제 금전 대업을 사업으로 한다면 그 대여 사업이 자기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금전 대업을 하지 않고 소비 대차 계약 등에 의해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나 또는 수수료가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일명 흔히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채이자라고 많이 하는 거죠. 이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그럽니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이자가 상당히 높죠. 예. 예. 뭐 이게 얘네들 뭐 추심 막 들어오고 막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이자 이 소득과 유사한 소득, 예, 다 이자 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는 이자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할부 이자. 그 다음에 크게 세 가지로 두 번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 이자, 그다음에 보증금 등에 대한 예금 이자. 얘네들이 이제 이자가 이제 들어가 있지만 2, 3번은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 첫 번째 거는 매입앤누린, 매입할인, 할부 이자고요. 예. 이런 것들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재고자산편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재무회계 파트에 물품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의 결제 방법에 따라서 앤누리 받거나 할인 받은 게 있어요. 이게 매입앤누리, 매입할인입니다. 그렇죠? 예. 걔네들은 이제 매입액에서 차감하도록 돼 있고요. 회계 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그 차감을 하다 보니까 매출원가가 감소되고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증가되죠. 이 내용이 다 해당되는 상품 제품 팔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얘네들 애누리 할인 이런 것들은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 편에서 이 부분을 사업 소득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 방법에 따라서 추가로 받는 이 금액도 사업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상 대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이게 지급 그돈 받아야 되는 날이 있는데 그걸 또 연장해 줬다는 거죠. 그 추가로 받는 그 금액, 그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대여금으로 이렇게 소비 대차 전환된 경우, 즉 대여금으로 이렇게 전환됐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봅니다. 우리가 물건 외상으로 팔거나, 물건, 그 상품 제품 외상으로 팔거나, 상품 제품이 아닌 것을 팔고 나중에 받기로 한이 외상 매출이나 미수금, 그 사간 사람이, 대여업을 영업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이거는 이제 이자 소득으로 봐요.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받는 그 돈은, 예상 매출금이나 미수금 지급기를 연장해갖고 추가로 돈을 받는 경우 생기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걸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이렇게 연체 이자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연체에 따라서 이자를 더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경우 이거는 사업 소득으로 본다 이거예요. 단 예상 매출금이나 미수금이 만약에 그 돈을 갖다가 대여금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그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죠. 그 종류를 좀 따져보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따른 그 이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장기 환불 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 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 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사업 소득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로 이제 물건을 이제 팔면 그 장기 할부에 따라서 그 대금 받는 쪽에서는 그 대금이 이제 한꺼번에 다 받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받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간 계산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들어가죠. 그 이자 소득이 아니라 사업 소득과 관계되는 거다 이거죠. 왜냐하면 장기 할부 판매하면 그 할부금에 따른 그 이자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 소득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당초 계약 내용에 의해서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그 대금의 지급 지원으로 실질적인 소비 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되는 이자라면 소비 대차로 전환됐다고 그랬죠.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건 이자 소득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 사업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금에 따른 법정 이자가 있는데요. 손해가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법정 이자가 있는데 이건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손해배상 중에서 계약의 위약, 회약으로 인한 그 경우가 좀더 많이 있고요. 손해배상 중에서 얘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 보증금에 대한 예금이자, 부동산과 관계에 대해서 보증금, 전세금 이런 거 받죠 우리가. 그 받으면 그 보증금, 전세금을 갖다가 운용하는 사람이 은행에다 에입하거나 또는 채권을 취득하거나 그래서 이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이자 소득으로 보는데, 그러지 않는 나머지, 즉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가지고 은행에다 넣는 사람도 있지만, 이 보증금과 전세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세법에서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자가 생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부동산 임대소득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임대소득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또는 전세금 등에 따른 그 이자는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봄으로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데, 만약에 보증금 전세금을 갖다 은행에다 에입해서 만약 이자가 발생된다면 그건 이제 이자 소득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 보증금 전세금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른데 또 건물 사거나 그런 데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임대인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그 수습이 있을 거라고 좀 이제 보고 있어요. 예. 이거 갖다가 이제 다른 데에다가 또 운용해서 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해서 우리가 간주 임대료라고 그래가지고요. 부동산 임대료로 해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 돈을 갖다 만약에 은행에 에입하거나 막 그래서 이자 등 이렇게 이제 발생된다면 이건 이자소득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그 수입 시기가 중요한 거는요, 예, 해당되는 예, 소득세 신고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수입 시기에 맞춰서 예, 그 기속 기간을 따져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예, 수입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되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예, 해서 써놓고 있고요. 여기 이제 수입 시기 좀 판단하는데 예,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수입 시기에 맞춰서 예, 소득세가 기속되기 때문에요. 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통예금, 정기예금, 뭐 적금, 부금 이런 거 이자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갖다가 예, 이자 소득의 수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날이 단기다 그러면 단기에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실제 지급받는 날이 다음 연도다, 차기다 그러면 차기에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지급받는 날로 되어 있다. 그런데 온본 전입에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온본에 전입하는 날로 되어 있다.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럼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로 되어 있습니다. 통지예금은 통지예금요. 이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의 중간에 낀 예금이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중간 정도에 속한 걸로. 보통예금은 아무 때나 인출하는 거죠. 예. 정기예금은 그 돈이 묶여 있는 거고요. 통지예금은 묶여 있긴 하는데요. 정기예금처럼 이렇게 묶여 있긴 하는데, 제가 빼고 싶을 때는 언제나 뺄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보통예금과 유사하죠. 다 빼기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전에 말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예금 통장 돈을 빼고자 할 때. 그래서 이자가 보통 예금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정기예금보다는 이자는 낮죠. 그 이자 혹시 발생된다면 인출일 날, 돈뺀 날. 옛날 이자를 받으니까 인출일이라고 돼야죠. 이거하고 유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이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혹시 해지를 하는 경우 그 해지일로 돼 있습니다. 뭐 이거야 뭐 당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해지하는 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예. 온본에 전입하는 날로 하는 거하고. 예. 그다음에 채권 등의 보유 기간에 따른 이자 상당액은요,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지급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무기명 공채 또는 사채 이자고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받는 날이요. 지급일 받는 날, 뭐. 그렇죠, 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받는 날, 이 말이 더 편하긴 하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지급일이, 주는 쪽에서는 지급일이 편하니까 이게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무기명이고 이제 기명에 공채 또는 사채 이자 할인액 그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개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기명은 좀 다르죠. 예. 무기명은 그 공채 또는 사채에 대해서 그 이름이 안 써져 있는 거고요. 누구한테 주겠다고 안 써져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써져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약정서를 쓰게 되고 그 약정에 의해서 이자 지급 한다고 말한 그 개시를 갖다가 수입식으로 보겠다 이거요. 받는 날이 아니고. 그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 매매 차익. 나중에 다시 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환매일, 환매도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일 전에 환매수, 환매도 한 거라면 이제 그날이 되겠죠, 뭘. 그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그 반환금 지급일, 그쪽에서 주는 날, 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받는 날이 되겠죠. 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요, 예, 사채이자가 대표적인 거라고 그랬죠?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입니다. 예,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만약에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겠죠. 기타 유형별 포괄주의에 따른 이자 소득, 이자 소득을 본다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그 약정에 의한 상환이 되겠습니다. 만약 기일 전에 상환된다면 그날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실 때 공부하는 방법을 말하면 대부분 이제 받는 날 지급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안돼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좀더 신경 써서 더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이자 소득 금액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소득하고 소득 금액은 좀 다르거든요. 예. 이자 소득 총 수익 금액을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자 소득 금액을 구하는 방법은 이자 소득에서 소득하고 소득 금액이 다르다고 그랬죠? 비과세, 분리과세를 뺀 것을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소득세 계산 구조 좀 이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받은 돈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고, 그 다음에 필요 경비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거든요. 이게 전체 다 받은 것을 이제 소득이라고 그러고요. 그 소득에서 비과세, 이제 분리과세를 빼요.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수입 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 금액이라고, 예, 소득세법에서. 예. 여기서 필요 경비까지 빼면, 필요 경비까지 빼면 이걸 예, 소득 금액이라고 그러고요. 앞장 거 잠깐 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을 앞으로 잠깐 넘겨서 보셔도 되죠. 그런데 이 이자 소득이라는 거는 필요 경비가 인정이 안 되죠. 예, 이게 대표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받는 돈이잖아요. 예, 불로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뺀즉이 수익 금액이 이자 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도 뭐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시험에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예. 시험에서 그 금융소득의 비중이 큰 거는 분리과세가 좀 비중이 커요. 즉 미리 중요한 파트를 말하면 8번. 8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금융소득이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그나마 8번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 8번이 실무에서도 좀 제일 중요합니다. 8번 위주로 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배당소득 좀 보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하면 이제 배당금 받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배당금하고 유사한 것들 다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그 다음에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는 건설이자의 배당, 자, 이런 것들을 예, 배당소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이런 게 배당금, 분배금 이런 게다 배당소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의제 배당, 배당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배당으로 간주한다. 실질적인 이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교부 시의 의제 배당. 그 다음에 주식 소각, 감자, 그 다음에 퇴사, 탈퇴, 출자의 감소, 해산 합병의 분할에 따라서 발생되는 의제 배당.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거요. 배당으로. 즉, 잉여금이 대표적인 게 당기순이익이죠. 회계 용어로 말하면. 그 당기순이익을 잉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본편에서. 그 당기순이익이 발생된 것을, 즉, 잉여금을 자본 전입이란 말은 자본금으로 쓰는 거, 뭐 이런 거. 자본금으로 쓰기 위해서, 자본금으로 쓰려면 주주들한테 해당되는 그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했죠. 그게 무상주 교부입니다. 이거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 유사한 거니까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소각, 감자도 그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법인 조정을 하면서 조정 시 배당으로 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우리가 법인세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이 되겠는데, 그 세법에 이제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회계 처리한 내용이 세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세법하고 그 차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세법에 맞춰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건데, 법인은 법인 조정, 개인은 개인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 조정을 하다 보면 회계하고 세법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그 차익이 생기고요. 그 차익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처분하도록 되는데 그 처분 중에 배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배당으로 가는 거면 그런 배당으로 이렇게 가는 거면 우리가 이를 인정 배당이라고 그러고 배당 소득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의 이 집합 투자 기구는 고객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러한 운용사를 말합니다. 투자 운용사죠. 고객의 자금을 받아다가 투자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 생기게 해주는 그러한 운용사를 집합 투자 기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부터 받은 이익,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거 배당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수입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일반 배당, 배당으로 본다는 의제 배당. 그다음 법인세법에 따라 인정 배당 케이스. 배당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우리 흔히 일반 배당이 대표적인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는 시험에 나올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보시는 것보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보면은 아예 안 보면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 일반 배당은요, 예, 일반적인 배당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주식을 갖다가 발행한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죠. 주주총회를 합니다. 이 주주총회 하는 날을 배당을 결의한다고 그래요. 배당금을 주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주식회사는 그 회사에 그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 처분에 의해서 배당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럴 때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 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이자 배당이 있었는데요. 예, 건설이자 배당 해당 법인의 건설이자의 배당 결의일입니다. 예. 무기면 주식이나 주식의 이익이나 배당은 그 지급을 받는 날입니다. 이에 위주로 공부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법인세법에 따라서 그 법인 조정을 통해서 예, 배당으로 예, 처분된 거에 대해서는요. 결산 확정일입니다. 결산 확정. 일반적으로 법인의 그 결산 확정일은 그 결산 확정일은요 대부분 그 주주총회라고 거의 일치합니다. 결산 확정일이라는 말은 회사가 결산 시에 작성되는 그 재무제표를요,
주주총회에서 확정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럼 얘하고 아주 유사하게 되게 되는데, 잉여금 처분 결의라고. 예. 이날도 보통 주주총회를 하면서 주주로부터 배당을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의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날짜가 비슷해질 수 있는데요. 이 날짜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주주총회 하면서 배당 결의 받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재무제표 확정 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결산 확정을 또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은 거기에 따라서 좀더 세분화시켜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의제 배당은 이제 배당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배당으로 본다는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했을 때는 자본 전입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냥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등에 따른 감자는 감자 결일. 결의로 되어 있다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퇴사 탈퇴로 인해서 발생된 거라면 퇴사 탈퇴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해산으로 인한 그 의제 배당은 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그다음에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은 합병 등기일, 분할 등기 이렇게 됩니다. 이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보면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은요.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을 취급받는 날. 예, 이자 받는 날이 되겠죠, 뭐. 배당 받는 날이 되겠죠. 이자 배당, 이게 다 배당 소득으로 보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이익을 발생시키는 증권의 보유 기간 이익 상당액은 해당 증권의 매도일 또는 이익의 지급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의 총 수익 금액과 필요 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건 좀 다르죠, 예.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소득 금액도 이자소득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기속법인세라는 게 있는데, 이 기속법인세가 뭐냐면요. 이게, 법인으로부터의 소득이 발생되면요. 법인세를 갖다가 세금으로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예, 과세가 돼서 이제, 세금이 이게 부과된 거예요. 예. 세금이 부과된 이 소득을 가지고 그 뒤에 배당을 실시합니다. 아, 그렇죠? 예. 이게 법인세 계산까지 된 소득을 가지고 배당을 실시하므로 이 배당을 실시할 때 다시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 다시 또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그래서 다시 세금이 징수됩니다. 이중 과세가 돼요. 이중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소득은 다 이중과세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배당을 주기 위해서는요, 그 회계적으로 말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을 말하는 건데, 이제 법인세까지 다 계산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럼 그 당기순이익은 먼저 법인세가 먼저 징수가 된 거잖아요. 근데 다시 배당을 줄때또 세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요. 예,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예, 법인에게 과세된 그 법인세, 기속된 그 법인세가 있을 건데, 그 세금 그 원천 징수된 거는 둬야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한다라고 그래서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체 다 도한다라고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 총 그로스 업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 기속 법인세를. 여기까지 더해서 배당소득 금액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해당 그 배당가액의 11%입니다. 11%. 예. 그냥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예. 자, 금융소득 과세 방법입니다. 예. 무조건 분리과세, 조건부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는데,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그 소득을 받을 때다 원천징수되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무조건 끝나는 거고, 얘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 조건부는. 그러면 무조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거는요, 예, 그래서 신고 안 해요, 이거는, 예.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근데 그게 10년 이상이고 2010년 2013년 이후에는 이제 3년 이상인데 이거 갖다가 분리과세로 하겠다, 온천징수 납세의무를 끝내겠다라고 그런다면 이거는 무조건 이제 분리과세입니다. 30%로 합니다. 그럴 때 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예, 종합과세 신고 안 하겠다는 말을 나중에 합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30%로 예, 온천징수됩니다. 그다음에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요, 예, 누진세를 적용해서 예, 온천징수를 하는 걸로 예, 납세금을 끝납니다. 그다음에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은요, 예, 38% 90% 있는데 90%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 법률에 따른 그 적용 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38%입니다. 그다음에 법원의 보관금의 그 법원에 이제 경매 입찰해서 이제 돈을 좀 내는데 그 내는 그 돈에 혹시 그 받는 날까지 그 대금을 다시 회수 받을 때 받는 날까지 기간이 좀 걸린다면 이자가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14% 온천징수됩니다. 입증한 법인격이 없는 이제 단체는요, 예, 14%입니다. 예. 이걸로 납세의무가 종결돼요. 2%로 온천징수되고. 이건 이 기본 세율로 온천징수되고 얘는 30%로. 30%가 좀 중요한 거겠죠. 금액이 큰거잘 봐주시면 돼요. 이런 건. 조건부 종합과세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이자 배당소득인데요.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4%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자 받을 때, 전기예금, 전기적금에 이자 받을 때 14% 떼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해서 떼죠. 예. 그걸로 온천징수 납세금과 끝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가. 예. 비영업대금은 25%입니다. 이게 두개 외워야 돼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자고 배당소득 받은 것 중에서 2천만 원 이하냐 아니냐가 중요하고요. 이하면은 일반적으로 14%로 예,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단 비영업대금은 25%다. 예.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자,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도 예, 다음 소득은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온천징수가 되지 않은 이자 배당소득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예. 뭐 상황상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 예. 그 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이제 배당소득. 네, 이런 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하실 때 무조건 분리과세에서 좀 온천징수 되는 세금이 높은 거 있죠? 이거, 예. 이거 좀 봐두시고, 예.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일반적인 우리의 이자 배당소득은 다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되고요. 2천만 원 이하이면 14% 뗀다. 예. 지방소득세 10% 별도고에. 예. 비영업대금은 25%다.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과세 신고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럼 종합과세 신고는 이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게 바로 예, 종합과세, 종합소득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합산해가지고요. 합산해서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간단한 개념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소득은 예, 세법에서 말하는 그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한번 보시고, 예. 다만 그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사업소득인데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하는 그 부동산 그 임대는요 기타 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시면 되죠. 비과세 사업소득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업소득 이거 위주로 하시면 돼요. 예.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면 논밭 임대소득. 논밭으로만 써야 돼요. 예. 그다음 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에서 중요한 거는요, 금액을 외우셔야 돼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 단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임대소득 및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한다. 9억 원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럼 농가부업소득에서 이거 축산소득은 좀 보시고요.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농가부업소득으로 예, 3천만 원 암기하셔야 돼요. 3천만 원 예, 비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농가부업소득에 예. 그러니까 전통주는요,
그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입니다. 1200만 원 이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3000, 얘는 1200. 조건 만족해야 되죠. 수도권 밖의 읍면 지역에서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전통주 뭐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산림소득은요, 조린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돼요. 거기에 이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제 소득 금액으로, 소득 금액입니다. 예. 소득 금액. 살림소득은 소득 금액이 600만 원 이하 됩니다. 예, 소득 금액은 소득하고 달라요. 예. 총 수익 금액에서 예, 필요 경비까지 뺀 거. 그 600만 원 이하일 때 예, 비과세 됩니다. 자, 그거 외우시고요. 이게 사업소득은 예, 신고 들어갈 때요. 예, 사업소득은 신고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우리 흔히 이제 개인사업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일반적으로의. 그래서 그 개인사업자의 그 소득세 신고 들어간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업소득을 말하는 것이고요. 큰 틀을 말하면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그 사업소득 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이 소득세 계산 구조에 보면은 소득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공제를 빼면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곱해지는 건데 이 사업소득 금액을 구하는 그 방법이 간단한 게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거지만 이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뺄때 조정을 좀할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에 있는 그 장부하고요. 예, 세법상 봤을 때그 회계에 있는 그 장부를 봤을 때 세법상에서 그 회계에 있는 모든 내용이 거의 세법하고 일치되긴 하지만 일부 내용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세법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것들. 즉,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잡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접대비 잡아놓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이 회계에서 잡아놓은 이 금액을 무한정 인정하면 세금이 조금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 의도적으로 세금을 조금 내려고 감가상각을 많이 잡고 그럴 수도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만들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더 반영을 해서 사업소득자는 그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얘네들이 개인이니까 개인 조정 이렇게 말합니다. 법인이라면 이제 법인 조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조정 절차 부분이 이렇게 돼요. 일단 회계 장부를 갖다 놓고 당기 순이익까지 갖다 놓고요. 회계상의 당기 순이익인데 세법에서 이거 그대로 인정을 하진 않으니까 이 당기 순이익에 혹시 수익 금액이 혹시 빠진 거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걸 도하고요. 자, 그다음에 경비로 인정된 것 중에서 세법에서는 경비로 인정 못 받겠다. 못 해주겠다 그런 것들은 필요 경비에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기 순이익을 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필요 경비 불산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필요 경비 산입은 뭐냐면 회계 장부에다가 예, 비용 처리한 것들 거의 다 대부분 인정하는데 혹시 그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세법상에 또 비용으로 추가로 더 처리해야 될게 있다면 그걸 산입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수입으로 잡은 것, 즉 수익으로 잡은 것 중에서 세법에서는 그건 수익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빼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세법에 맞춰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회계에서 수입 잡고, 그다음에 회계에서 수익 잡고, 그다음에 회계에서 비용 잡아서 회계에서 이제 순이익이 나오게 되는데 세법에서는 이 수익으로 잡은 것 중에 전부 다 수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도 해주는 것도 있어요. 추가로도 해줘야 되는 수익을 갖다가 이제 더해주는 거고요. 총 수익 금액에 더 산입시킨다라는 뜻이고. 비용 쪽도 마찬가지로 추가로도 비용 처리해야 될 거는 이제 필요 경비 더 추가로 해주고요. 또 하나는 경비 중에서 세법상에서 이거는 한도가 초과돼서 너무 비용 많이 처리하면 세법에서는 이게 한도를 정해놓고요. 이게 세금을 조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 처리 안 하는 거는 이걸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필요 경비 아니다. 그래서 산입 안 해준다. 이게 불산입해서 도와도록 돼 있습니다. 수입 쪽에다 도와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결국에 회계상의 그 수익에서 빠진 것도 추가로 해주지만 경비로 인정 안된 것들은 전부 다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가지고요. 세법상 원하는 수입으로 바꿔줍니다. 경비도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비용, 회계상에 있는 비용 인정하지만 그 빠진 것도 추가로도 하지만 만약에 회계상의 비용으로 인정 안 하는 것들은 수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 금액으로 잡지 못한 것들은 수익 금액으로 잡지 못한 거는 수익 금액 불산이 돼서 수입이 아니니까 이 비용으로도 추가로 처리를 해줘가지고요. 이것을 필요 경비라고 해서 결국에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거, 뺀 것을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 금액에 회계에 있는 그 비용 중에서 기부금만 따로 빼내가지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하고 그다음에 기부금 한도 초과 이율액이 있으면 이거 필요 경비에다가 산입을 해가지고요. 결국에 사업 소득 금액을 구하는 건데 얘네들이 큰 틀이 총 수익 금액에서 결국에 총 세법상 그 필요 경비를 뺀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득 금액을 간단하게 말하면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거지만 이 회계장부를 놓고 소득세 신고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조정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일단은 이제 법인세 조정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요. 이게 법인 조정이 세무 1급의 시험법에 속해 있죠. 그래서 세무 2급에서 이 조정 부분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조금밖에 내지 않아요. 이게 범위가 좀 많이 있는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낸 다음에 이쪽에서만 내는 거예요. 예, 그 비과세하고 사업소득 쪽에서는 비과세 사업소득하고 이 조정하는 부분에서만 내는 건데 주로 비과세를 많이 내고 조정하는 쪽에서는 세무 1급에서 이 조정 부분을 특별히 더 신중을 기해서 다 다루고 그다음에 그 조정과 관계되는 신고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론 편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론 편에서도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총 수익 금액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 2번. 그다음에 필요 경비로 인정 못 받는 거 4번. 이게 조정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필요 경비 불산이 보면 다음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거고요. 경비로 인정 못 받으니까 이만큼 세금 더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일단 그 소득세하고 관계되는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세 비용 처리한 건 당연히 인정 못 받고요. 예. 그다음에 벌금, 과태료, 가산금, 그다음에 체납 처분비 이런 거 회계 처리할 때 이제 비용으로 처리해 놓죠. 뭐 이거 뭐 세금과 뭐 공과금 뭐 잡손실 이렇게 비용 처리해 놓는데 회계장부에다가 이거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 이런 거요. 법을 위반한 것이니까 뭐 그다음에 감가상각 뭐 한도 초과된 거뭐 인정 못 해주겠다. 그다음에 가사하고 관련된 그 경비를 인정 못 해주겠다. 접대하고 관계돼서 한도 초과된 거 접대비 관련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있고요. 이건 좀 다른 거네. 부가가치세 그 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그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 거, 이런 것들은 필요 경비로 산입을 해주고, 나머지 부가가치세는 공제 못 해주겠다 이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부가세 대급금을 이렇게 처리하죠. 그런데 불공이라는 게 있어요. 불공. 불공이 있습니다. 불공에 속하는 항목 중에 불공을 한 이유는요. 세법상에서 그 부가세 공제를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불공을 하는 그 이유는 세법상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부가세에서 빼줄 수 없는 항목들을 정해놓고 불공을 처리합니다. 불공 처리하는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죠. 뭐가 있더라. 예. 그 부가세에서요. 그 불공으로 속하는 항목 중에 불공으로 속하는 항목 중에 여기 지금 잠깐 빠진 거 잠깐 보면요. 여기 있는 거 말고 나머지 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거. 사업 관련 없는 거. 그다음에 부실 기재, 세금 계산서 잘못 작성한 거. 그다음에 학계표 뭐 제출 안한 거. 자, 이런 것도 불공이죠. 예. 자, 이거, 이 부가세는, 공제하지 않겠다, 이거요. 부가가치세, 이 공제는 부가세법에서, 이렇게 한 것을 부가세법에서 공제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정리해서 말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가세에서 공제 안 되는 항목이고요. 이 중에서 세법, 소득세법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이제 부가세 쪽 입장과 소득세법 입장 보면 진짜로 전체 항목은 부가세법 입장에서 공제가 안 되는 거지만, 이 부분만 순수하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부가세 쪽 내용의 그 부분이, 부가세 쪽에서도 잘못된 것이고, 소득세법 쪽에서도 봤어도 잘못된 걸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을 보면은요, 면세사업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차, 그 다음에 접대비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회사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건 아닌데 부가세법에서 공제 안 하겠다는 거고, 이건 회사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못한 거는 필요경비로 계속 인정을 안 해주는 거지만, 이 부가세법상에서만 잘못된 것이고, 소득세법상에서 봤을 때는 이걸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이라고 말하는 부가세 대급금은요, 부가세법에서 공제를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산 쪽에서 해서 이제 공제받는 거잖아요. 비용으로 처리 안된 거죠. 이걸 이제 세금으로 봐가지고 공제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공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겁니다. 좀더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세가 과세된 물건을 사올 때 발생되는 부가세 대급금을 말하는 건데, 이 부가세 대급금은 부가세법에 의거해서 공제받는 것이니까 소득세에 와서는 이걸 비용 처리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회계 처리도 비용으로 쓰지 않죠. 그 다음에 그 부가세 매입세액 중에 공제 못 받는 항목, 공제 못 받는 항목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부가세법에서 불공우라고 했던 거, 얘네들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부가세에서 공제 못 받은 거죠. 그못 받은 것 중에서 이거는 경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사업과 관련 없는 거라든가, 사업과 관련 없으니까 이 부가세에서 공제 안 됐고, 이거 소득세법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이제 공제 못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부실기재, 잘못 기재한 것들이 있죠. 이거는 원칙상 소득세든 부가세든 다 봤을 때 회사가 잘못한 게 맞으므로, 그리고 사업과 관계없는 것이므로 공제를 아예 안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제외한 나머지 불공들,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못 받은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부가세법에서는 불공 처리됐겠지만, 소득세 입장에서는 이게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부가세법에 의거해서 단순히 공제가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죠. 이런 부분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못 받은 그 부가세 그 불공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그다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그다음에 접대비, 그다음에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그다음에 매화 그 환산 손실은 필요경비 불산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업무 관련 고의 중대 과실로 타인의 권리 침해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그다음에 재고 자산이 아닌 자산을 평가해서 발생되는 그 평가 차손도 필요경비로 인정 못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이 있어요. 기부금과 접대금 중에서 필요경비에 속하지 않는 것들 뭐못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 업의 사업 소득을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그 소득 금액도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업 소득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손금 처리하는 부분에 보면은 부동산 임대업의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처리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요. 장부를 기재하실 때, 얘가 사업 소득은 맞지만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그 사업 소득, 이걸 일반 사업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을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이두 개를 별도로 구분해 갖고 기장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손금이 발생되면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에서 결손금을 처리하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재를 좀 해주는 게 좋죠. 다음의 내용이 부동산 그 임대업의 소득 금액입니다. 총 6가지 써놨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 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그 돈이죠.
다만 예, 알아두셔야 될게그 지역권이나 지상권 대여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다음에 공장을 통째로 재단이 통째로입니다. 광업 쪽을 통째로 대여하는 거. 예. 강업권자, 조강권자, 덕대가 최고 실수와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 덕대는 채굴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다시 해당되는 채굴할 권리를 대여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중에서 그 1번부터 3번까지가 그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고요.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건데, 총 수익 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임대료, 선세금,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관리비, 보험 차익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가세 뺀 거. 여기에서 필요 경비까지 빼면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거좀 계산하실 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말하면, 예, 주택이 부수되는 토지는 건물이 장착 등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은 10배를 곱할 계산한 면적과 건물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으로 해서 예, 계산합니다. 예. 면적 계산 일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임대료 외에 받는 공공요금과 관리비, 얘네들도 예, 수익 금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